방송에 나오면 아 이쁘다. 저는 정말 많이 달렸어요. 뛰고 또 뛰고 뛰어가지고 네 달려라 하니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감독님은 아셨던 거죠. 가장 큰 힘은 전종서라는 거를. 오히려 시내하고는 전화통화 직접 옆에 와가지고 대사 다 쳐주고. 근데 막상 시내 촬영할 때는 제가 안 갔어요. 보여주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신엄마. 비주얼이요. 비주얼에. 지금까지 이제 드라마와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좀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과거를 되바꾸기 위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대가를 굉장히 처절하게 치르는 인물이거든요. 연기하면서도 저 또한 제가 모르던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아, 영화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기대가 됐던 그쵸. 현장이었어요. 서연이가 그 처음 영숙을 만난 그 호기심의 그 단계부터 굉장히 처음에는 약간 영숙이에게 끌려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본인의 엄마와 모든 그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 서연의 모습이 저에게도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아마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영숙이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항상 감정이 과열되어 있고 공격적인 과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었는데 감독님이랑 사전에 책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촬영할 때는 그래서 서로 그냥 많은 대화가 없이 작은 사인들로도 알아듣고 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수월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두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영화에서 더 딸을 지키기 위해서 모성애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영화에서 거친 액션씬도 소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저는 하는 역할마다 이렇게 제가 저의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게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아 그거 얘기하면 스포입니까? 그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친 액션 있죠. 거친 액션이라고 액션이라기보다도 딸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엄마의 네, 몸부림 네. 그 모성의 극대화된 몸부림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희 미나미 시네오라는 작품도 있었고 맞아요. 상속자도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처음 딸인데 그냥 작품을 같이 해설하기보다도 늘 시내는 그냥 딸 같아요. 제가 선배님 그 첫째 아들 맞죠? 그 어렸을 때부터 자꾸 내 첫째 아들이 너가 너무 좋대 막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도 하시고 저 촬영 현장에서도 듣고 막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친숙하기도 하고 촬영하면서 저는 오히려 정말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젊으시지만 시어머니? 너무... 시어머니? 잠깐만요 연결되는 겁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굉장히 든든하게 의지도 많이 되고 예. 저는 촬영하면서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이번 작품에서 사실 신혜가 딸이지만 아 딸이 있으면 이렇게 친구 같은 느낌이 드나? 그런 느낌 이번 작품 같이 하면서 신혜가 굉장히 든든하고 딸이라기보다도 되게 엄마들이 또 딸한테 의지하잖아요.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친구 같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촬영했어요. 팩트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아직도 큰아드님이 방송에 나오면 아 이쁘다 그렇게 여전한 마음 네. 예 갖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많이 표현을 해야 되니까 레퍼런스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냥 이상하려고 노력했어요. 정상적이지 이상하려고. 않게 조금 이상해 보이고 싶어서 제가 좀 감독님한테 과하게도 막 말씀을 드리고 표현도 해보고 했었다가 그거 좀 많이 줄여서 네 그래도 좀 덜 이상하게. 혹시 그러면 참고를 한 인물이 있을까요? 영화 캐리의 줄리언 무어를 좀 많이 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예. 좀 표현 방식이 좀 달라서 현장은 사실 그렇게 저는 치열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게 감독님 머릿속에 이미 너무 정확한 그림이 있어서 토론하고 막 만들어가는 느낌보다는 감독님이 원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연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테이크도 많이 안 가고 그래서 편하게 연기했던 기억이 있고 일단 콜은 주요 인물 4명이 모두가 여자인 것에 너무 크게 반했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에서 했던 말 뭐 아니면은 뭐 현재에서 과거로 전해주는 말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그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시나리오가 저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읽었을 때 시나리오만으로도 이렇게 소름이 끼쳤었어요. 그려지는 네. 시나리오를 마지막 장을 딱 덮고 나서 무서워 저 혼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소름 끼치고 과연 이 영화가 끝이 날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시간 싸움에서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겠는 궁금한. 그럴 정도로 예측 불허하고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강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매력보다는 그 저도 그 작품 선택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작품의 매력일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상상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읽다 보면 내가 상상한 이 그림과 현장에서 그려질 그림이 과연 어떻게 어떤 점이 맞고 어떤 점이 달라질까 굉장히 호기심이 일으키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 심장이 뛰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내내 심박수가 올라가서 정말 내 심장이 터지는 건 아닌가. 과연 이 정말 서영과 영숙의 길이 과연 엇기고 얼린 이렇게 엇갈리는 네, 그 운명들이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네, 굉장히 박진감 넘칠 것 같아요. 세트가 한 공간에서 시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촬영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가 없고 모든 한 공간이 끝나야지만 그 다음 공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계속 세팅도 바꾸고 소품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숙이가 살고 있는 99년도부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연기하면 호흡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 모니터를 보고 그 모니터에서 본 걸로 맞춰서 연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만나서 감독님하고 대본 리딩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도 이제 가서 서로 맞춰주기도 하고 했었죠. 초반에 이제 제가 저의 분량을 먼저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정말 많이 먼저 찍었었는데 영숙이가 주로 공격을 하는 쪽이고 이쪽에서 수비 내지는 방어를 초반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로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은지에 대한 가늠이 사실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달렸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이제 아까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이제 전화 때문에 서로 촬영장에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저는 연기를 볼 수 있었는데 다 영화가 완성된 걸 보고 나니까 서연이가 영숙이와의 에너지가 많이 비례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호흡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궁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일단 가운데 계신 정세 선배님. 네, 오정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초반, 가장 초반부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동네에서 딸기 농장을 하시는, 이렇게 순박한 시골 아저씨로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네. 서연의 조력자로서. 서연의 조력자. 초반에 뭐 이것저것 서연이한테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호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서연 아빠로 등장을 하시는데, 영화의 한 중반부부터 등장을 하셔서 굉장히 임팩트를 남기시고 또 다시 퇴장을 하세요. 네. 네. 다른 건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그 영화 중반부에 보여주시는 어떤 임팩트를 네, 확인하실 수 만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왼쪽에 동희 배우님 같은 경우도 정말로 중반부부터 이제 등장을 하셔서 정말로 중요한 타이밍에 등장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연과 서연 엄마를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과거에서 영숙에게 위협적 이렇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캐릭터 동네 순경으로 나오는데 아, 좋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되셨어요. 박고산 선배님께서 아빠로 등장을 하면서 서연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영숙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영숙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인물이 또 오정세 선배님이거든요. 딸기농장에 가서 저의 그 서연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켜주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동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연이 엄마와 영숙 두 사람을 다 찾기 위해서 또 찾아가는 인물인데요. 작은 단서로 이제 유추해 나갈 수 있게 저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씩 하나씩 단서를 전해주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이 달렸어요. 많이 뛰었다. 네, 많이 뛰고 뛰고 또 뛰고 뛰어가지고 네 달려라 하니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달려라 시내를 네. 볼 수 있다. 네, 엄청 달렸거든요. 엄청 달렸다. 네. 좀 늘었나요? 체력은? 달리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고 갔죠. 네, 정말 많이 달렸고 그리고 그 달릴 때마다 다 상황들이 다 달라요. 달리는 이유가 각자 다 달라가지고 찍으면서 원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상의 장면 중 하나였는데 네? 하루 종일 그 장면만 찍었던 날이 있어요. 근데 촬영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감독님이 아무런 디렉션을 주지 않으시고 부탁한다고 하시고 PD님이 갑자기 데리고 세트장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힘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하는데 이제 그 장면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금까지도 감독님한테 그때 왜 그랬냐고 여쭤보는데 그 상황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계획이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항상 저를 촬영장에서 두셔서 좀 창의적인 것들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었던 그렇지. 것 같고요. 감독님은 아셨던 거죠. 가장 큰 힘은 전종서라는 거를. 가장 강렬했던 씬은 종서하고 같이 찍었던 전종서 배우랑 같이 찍었던 게 가장 강렬했고 뭐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게 저도 이제 딸이지만은 전화 통화 서연이 어린 시절하고 많이 찍었고 오히려 신혜하고는 전화통화? 통화로? 네. 그래서 저도 연기할 때 직접 옆에 와가지고 대사 다 쳐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연기하고 근데 막상 신혜 촬영할 때는 제가 안 갔어요. 혼자서 알아서 잘할 거라고. 잘할 걸 믿었어요. 네. 호기심 많은 점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왜 전화가 잘못 걸려오면 그냥 전화가 잘못 걸려왔나 보다 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저 또한 모르는 번호가 오면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기심을 잘 못 견뎌내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끝까지 알아야 되는 성격이어서 그런 점이 좀 닮았던 것 같고 영숙과 서연이 사용하는 그 무선 전화기가 그 같은 모델이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집이 부자셨나 봐요. 아니 그 옛날에 무선 전화기 있으면 부자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예 그래서 그 전화기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 전화기가 같은 기종의 전화기? 똑같은 거. 네, 그걸 썼었거든요. 저는 뭐 삐삐? 제가 이제 영화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저 땐 다 삐삐였거든요. 그거 막 자랑하려고 네, 차고 다녔잖아요. 네, 메고 네. 다니고. 예. 뭐 그런 소품 같은 것들 저는 되게 익숙한 것들이었죠. 사실 우리 정선아 신혜 씨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저는 너무 다 익숙해가지고 삐삐. 제가 오히려 이거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 재미. 예. 종서 씨는 신기했던 소품 없어요? 신기했던 소품은 인상적이었던 건 없는 것 같고 곰돌이가 많이 나와요 영화에. 곰돌이? 곰돌이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영숙이의 캐릭터가 천진난만하고 순수하다는 부분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독님이 일부러 넣은 요소들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곰돌이가 기억이 많이 남아요. 곰돌이? 신혜 씨는? 저는 제가 20년 전 연기를 하진 않았지만 촬영하면서 그 현장에서 봤을 때 다이어리 다이어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영숙이 좋아하는 그 인물의 사진과 그 예전에 왜 저희도 좋아하는 가수들 막 스티커랑 막 그런 책 받침처럼 이런 뭐 책 그 꽂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색깔비. 색깔비 같은 거 그런 소품들이 굉장히 저 초등학생 때도 했던 그땐 다 만들었잖아요. 네, 필통도 들고 만들고 엽서 만들어서 다이어리에 키우고 그런 소품 디테일들이 정말 많이 살아있었고 저는 그런 집의 느낌 또한 많이 약간 그 정말 되게 옛날 그런 장 같은 거 이런 소품들이 정말 향수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냥 전체적인 우리 영화 현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님이 사실은 저한테는 좀 낯선 분이시긴 했거든요. 첫 장편 영화를 찍으신 거였고 또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해서 그게 안 보여요. 워낙에 제가 어떻게 감독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렇게 했는데 감독님도 어느 순간 그런 갭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편했고 우리 배우 역시 그랬고 굉장히 편하게 웃고 떠들고 여자들 모이면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는 굉장히 무서웠지만 그 현장 밖의 모습은 서로 간식 먹고 차 마시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 나누고 네. 고민하고 네.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남자 배우 없이 여자 배우들끼리 찍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편한 부분도 있고 네. 또 이제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네. 근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배우들과 할 때 그 희열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후배 배우지만 그런 희열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촬영하면서. 있어요. 네, 정말 신의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커리어를 잘 써 이렇게 쌓아 와서 굉장히 성숙된 배우로 다시 만난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내가 의지하면서 찍을 수 있었고. 전송서라는 배우는 굉장히 신인이라서 그런지 예측불허, 종서 자체가 예측불허했었거든요. 어떻게 연기할지도 모르겠고 그 새로운 열정, 제가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되게 리플래시할 수 있었던 그 뭐 수많은 액션씬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요령 없이 리허설을 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리허설은 이 정도 하고 본 액션 때 이 정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종서는 그런 게 없어요. 리허설도 본 것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온몸에 다 멍이 들 정도로 리허설인데 왜 저렇게 세게 두드리지? 여기가 아프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될 정도로. 근데 반면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새로운 자극을 받고 그쵸.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에리는 저하고는 그냥 간단하게 한 장면 정도? 그 정도 만났는데 사실은 엘 배우는 저는 시나리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정말로 사실은 이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굉장한 카리스마와 그쵸. 감독님이 왜 이엘 배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알 정도로. 네, 알 정도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사실은 이 네 배우 중에서 가장 카리스마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엘 씨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강렬한 카리스마를 장착한 예 비주얼 버스터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신엄마. 예, 비주얼이요. 비주얼에. 사실 이 신엄마란 인물 자체가
너무 처음 보는 인물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너무 고민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표정, 뭐 말투, 연기로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의상 제작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제가 좀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숙의 그 기운을 누르는 뭐 이런 영숙이와 같이 있는 공간 안에서 제가 무언가를 할 때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이 섞여 있을 때 그 안에서 옷만으로도 이 아이에게 좀 위압감을 주고 싶었고 제가 좀 그 길을 누르고 싶었고 네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고 싶어서 조금 예쁜 메이크업 분장은 좀 많이 피했어요.